근데 다크서클 너무 많네요. 네, 한국 언론 지능. 아니 언론인이 언론을 발음 못하면 어떡하죠? 역사의 순간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순간 준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브이로그 주인공인 YBS 61기 보도부 엄정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기사 취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보도부는 뉴스를 만드는데, 뉴스를 만드는 데는 이제 크게 과정이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취재, 두 번째가 기사 작성, 세 번째 촬영, 네 번째 편집. 저희는 이제 기자가, 한 명의 기자가 취재부터 기사 작성, 편집까지 지금 다 하기 때문에 뭐 되게 다채로운 일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가는 과정은 취재 과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쓰게 될 뉴스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또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어떤 사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현충원에 왔습니다. 현충원 안내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고, 빨간 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묘지는 장군 제1묘역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다 지금 좀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목표로 했던 묘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전경이 쫙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목표한 지역에 다 왔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현충원에 올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취재 후 기사 작성 후 촬영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동시에 취재와 동시에 촬영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잠든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잠들고 있는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그러나 이곳에 다소 문제화되는 연세인 한 명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현충원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아마도 75주년 광복절에 맞춰서 한번 기사를 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어떻게 제가 기사 주제를 선정하고 또 어떻게 보도부 내에서 기사 주제가 배분되는지도 말씀드리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크게 기사 주제 종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급한 주제, 시의성 있는 주제. 하나는 좀 시간을 갖고 깊게 취재해서 만들어야 되는 기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기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좀 시의성이 좀 급박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여건이 되는 기자가 맡아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현충원을 나와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간 길이 완전 반대쪽이었네요. 사실은 뭐 한 15분이면 갈 거리를 뭐 한 3, 40분 걸려서 갔습니다만, 뭐 원래 이런 게 취재의 어떤 또 재미 요소죠. 이제 9호선을 타고 다음 취재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취재는요, 광복회관. 이 광복회관을 제가 온 이유는요, 그 앞서서 만나봤던 백낙준 선생을 현충원에서 이장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광복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기 좀 어려워요. 대면 인터뷰는 특히나 좀 더 어렵고,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광복회관 건물이라도 좀 영상에 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취재를 왔습니다. 세 번째 취재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학교랑 굉장히 또 가까운 유적지 중에도 하나죠. 제 영상 뉴스에 영상 컷 중에 하나를 좀 순국 선열들을 상징하는 그런 컷을 하나 넣고 싶은데, 독립이라는 그 상징물을 찾으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만은 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가 제 생일이었죠. 2018년 4월 27일. 굉장히 또 역사에 남는 한 순간이 또 장식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본인의 생일이 역사의 순간이다. 그렇죠. 2000년 4월 27일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무슨 날이었죠? 제가 태어났죠. 네, 이렇게 해서 독립공원에서도 취재를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취재 장소인 저희 대학교 신촌 캠퍼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찍고 내일도 뭐 시사 프로그램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거의 3일 연속 촬영을 하는 건데 거의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촬영 스케줄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YBS라면은 또 그렇게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 그게 또 장점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취재 장소인 저희 대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뉴스를 또 취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동상에 이 용재 백낙준 선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반민족 행위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재 선생에 대해서 명과 암이 있는데 암은 모두 지우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은 모두 지우고 밝은 부분만 조명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번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재는 무려 네 장소에 걸쳐서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갔던 부분들도 있고 처음 아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일정에서 찾아뵐게요. 촬영 준비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YBS 1편, 아나부편 보셨나요? 재밌었죠?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부터 보고 오세요. 이것도 여기 나갈 거예요. 2편도 여기. 2편이 재밌어요? 2편도 재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편 누대면서 저를 섭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편 좀 재밌게 해보려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이 제일 재밌긴 할 텐데. 8대2. 그렇죠. 극강의 발표 항상 하긴 했죠. 항상 내 거다. 네. 이제 오늘 하루 할 일은 다 끝났고 저희 동아리실 와서 저녁 먹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우리 지수 PD랑 저랑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타임.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취재를 마치고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거대로 그 보도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상당히 잘하셨어요, 두 분 다. 네. 이 단어가 오늘 좀 꼬여가지고 발음이 계속. 네. 오늘 좀 혀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가짜 뉴스들의 대해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들의 대해. 가짜 뉴스들의 대해. 쉬운데요? 한국언론지능재단인가요? 한국언론지능재단.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전입니다. 한국언론지능재단. 네, 한국 언론 진흥. 아니, 언론인이 언론을 발음 못하면 어떡하죠? 언론. 언론인가요, 언론이? 아, 제가 원래 그 뭐라 하죠? 유음하라 하나요? 네. 네, 그걸 잘 못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개방. 그렇죠? 방구석 세배정복. 연쇄탐정 풋볼 파티. 이 비연쇄탐정이 제가 또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집 가고 싶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이제 3일 연속 촬영의 대망의 마지막. 오늘은 또 YBS 유튜브 활성화의 일종으로 또 프로그램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네, 아니, 봐주시고. 근데 뷰티캠으로 하지 마세요. 근데 다크서클 너무 많이 해요. 네, 아무튼 너무 촬영 많이 해서. 네,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YBS 기자편 출연하고 있는 엄정우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리포터란 걸 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항상 아침 방송에서 아나운서 PD와 함께 아침에 리포터로 아침에 방송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데요. 기자가 헤드라인 뉴스, 최근 있는 시사 소식을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아침에 리포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아침 방송하고 있는 김다빈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아나운서입니다. 저쪽에는 김윤학 PD이지만 김윤학 PD님. 여기. 네. 네. 조진석 아나운서 편에서 풋볼 아카데미와 함께 하시죠. 잠시만이야. 이제 곧 방송이 시작할 건데요. 먼저 아나운서가 먼저 오프닝을 하고
헤드라인 뉴스를 읽고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돌아옵니다. 아, 아침에 리포터 대본은 제가 써오고요. 아나운서랑 같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보기엔 역대급 무학이 아닐까. 아,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힘들어하시네. 준비됐으면 말씀하세요. 갑시다.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 화이팅! 아, 일부러 카메라 있다고 진짜.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여기까지 듣고 해외 언론도 집중 조명한다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소식을 엄정호 기자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의 리포터 엄정호입니다. 벌써 마지막 아침의 리포터네요. 다빈 아나운서 마지막인데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우리와 함께라면 연고전 야구를 100배 아니 만배 즐길 수 있다. 야구 초짜라도 빠져버린 리얼 야구 토크 라디오 베이스볼 아카데미. 하여튼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프로야구의 인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130여 개국에서 우리 프로야구를 시청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대다수의 스포츠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 KBO 리그가 개막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중계권을 구매한 건데요. 네. 이 채널을 통해 130여 개국에서 우리 야구 경기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네, 엄정호 기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리포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빈 씨가 네. 그 바로 수수탐정 한 분을 만나서 교육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누군데요? 바로 접니다.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원래 이 부분은 다빈 아나운서가 진행자인데 제 막방이라서 아나운서를 게스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의 뭐 YBS 61년 역사상 최초죠? 아나운서를 게스트로 만들어버린 기자. 네. 역사의 순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뭘 그런 것까지 중계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리포터 사실은 좀 귀찮았습니다. 저희 집이 좀 멀고 이 한 시간 반 아침에 내가 달려와서 이걸 해야 되나 처음엔 그랬는데 네. 언제부턴가 대본 쓰는 게 굉장히 좀 설레고요. 네. 항상 이 방송을 좀 기대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막방인 게 굉장히 좀 아쉽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김인학 라디오 프로듀서 아침에 리포터의 엄정호 기자 게스트와 그리고 비욘세 탐정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김다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잊으면 안 돼요. 안녕. 그 마이크 키고 있어. 아, 끝났습니다. 제가 한 두 달 동안 아침에 리포트 하냐고 여기 아침마다 왔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감회가 엄청 새롭네요. 괜히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